이 앱을 1년 내내 썼던 것 같아요, 고3 때. 지금 당장 다운로드 받아야 해.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얘 없이는 못 사는 것 같아. 광화문 교보문고 지하에 딱 들어간 느낌? 다시 약간 정주행 한번 해야 되는데. 초보자가 이용하기에 가장 부담 없는 어플? 다른 어떤 앱도 따라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샷 도도, 주디, 세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지? 오늘의 주제는 갓생을 위한 인생 어플 추천. 이럴 수가. 요즘 우리가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통해서 막 되게 다양한 어플들이 있잖아. 또 요즘 갓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이 갓생을 살 때 우리가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내 친구들도 되게 많이 쓰는 앱들이 있어서 내가 한번 사용을 해봤거든. 재밌는 게 되게 많더라고. 이번에 우리가 각자 쓰는 어플들 해서 오늘 한번 갓생을 위한 인생 어플들을 한번 추천을 해보려고 해. 그러면 맨 처음으로 이야기할 거, 갓생. 우리는 또 공부를 하잖아, 학생이니까. 안 그렇고 말고. 공부할 때 어떤 어플을 주로 이용해? 고등학생 때 진짜 잘 썼던 어플이 이 D다이어리란 앱이거든. 왜 좋았냐면, 약간 보통 캘린더들은 텍스트로 다 정리가 하게 돼 있잖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확대해서 각 칸마다 할 일들 이렇게 다 정리해 놓을 수 있고, 계획 세워 놓은 것 중에서 다 한 것들은 이렇게 지우면서, 안 지워진 것들도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은데 이 앱을 1년 내내 썼던 것 같아, 고3 때. 정말 좋았거든.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도 다 표시해 가면서 한 달 주기로 계획을 세워서 지워가는 약간 재미도 있고, 뭐 못 지워가면은 아 다음 달엔 꼭 다 지워야지 했는데 이제 다음 달에도 뭐 다 못 지우고. 이 앱 나는 진짜 추천하고 싶어. 아이패드가 있으면. 원래 보통 플래너 같은 거는 데이 바이 데이로 쓰게 돼 있잖아, 뭐 종이든 앱이든. 그러면 이제 한 달 단위로는 뭔가 계획을 하기가 힘들다고. 그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일 수가 있겠네. 맞아. 이게 아이패드니까 이렇게 쓰는 게 난 제일 편한 것 같아. 맞아. 텍스트로 입력을 해야 되면 좀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굿노트에다가 월별 플랜 PDF를 다운받아가지고 했거든? 근데 얘는 그냥 어플에 있으니까 내가 이거 바로 하면 되잖아. 이것만을 위한. 그럼 또 D다이어리 말고 또 다른 건 별거 없었어? 내가 대학 와서 회의를 좀 하면서 편리하다는 앱이 있었거든. 뭐였냐면, 내가 밴드부를 하잖아. 가장 중요한 게 선곡회의인데, 선곡회의를 할 때 어떤 한 친구가 갑자기 녹음기를 틀어놓는 거야, 그냥 회의하는 도중에. 근데 나 처음엔 몰랐지. 나중에 알고 보니 클로바 노트라는 앱이었거든. 회의가 끝나고 보니까 우리가 회의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텍스트로 정리가 되는 거야. 녹음 거기 내용이. 요약해주지 않아? 맞아. 요약해주고 막 중요한 거 같은 부분도 표시해주고, 참가자도 나눠가지고 누가 말하고 누가 말하고 이것도 정리해주고. 보통 회의를 할 때는 브레인스토밍 식으로 말을 많이 하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까먹을 때도 많단 말이야. 근데 확실히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끝날 때 까먹은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을 다시 약간 리마인드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 회의를 할 때 나도 그 친구를 본받아서 좀 많이 쓰고 있어. 근데 쓰고 있는데 아주 정확히 되지는 않을 수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음성이니까 이 정도는 감안하고 쓰고 있거든. 근데 이제 정확히 또박또박 안 써져 있어도 우리가 대충 한글 보면은 유추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불편함으로 다가오진 않더라고, 나한테. 진짜 한 며칠 전에 진짜 유용했던 게, 내가 듣는 수업이 있어. 근데 그 수업이 3시간 동안 교수님이 진짜 말만 하신단 말이야. 방금 듣고 온 수업인데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수업에 대한 내용. 근데 이제 PPT에는 글씨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 적어야 되는데, 나는 안 적어도 되는 줄 알고 녹음도 안 했어. 근데 이제 드랍한 내 친구가 클로바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놨던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그 중간 과제를 할 때 그 클로바 노트가 아니었다면. 와, 진짜 구원자네, 구원자. 그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오탈자 있는데 그 정도는 다. 그치. 나도 사실 클로바 노트를 열심히 안 쓰거든. 이거를 하면은 아, 이제 졸아도 된다 하면서 졸더라고. 주의사항, 쓰려면 졸지 않도록 할 것. 딴짓 많이 하게 돼. 클로바 노트를 듣는다고 수업을 대충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 한번 클로바 노트의 성능을 한번 시험해볼까? 자, 좋아. 녹음 시작해보겠습니다. 과운이를 한단 말이야. 과? 학과 운영위원회를. 아, 과운이. 과운이 회의를 해. 그럼 이제 그 속기자가 필요하잖아.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대화인가? 이게 음성 종류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더라고. 대화인지 회의인지 강연인지. 업로드가 그리고 상당히 빨리 돼. 나왔다. 오, 무려 과운이를 잡아냈어. 어머. 오, 진짜 잘 나오는데? 오, 진짜 거의. 그치? 럭키비키잖아, 나왔어. 아, 예! 너 이거는 지금 처음 보는데 녹음 시점에 어느 텍스트인지도 보여주네? 딱 텍스트에다 누르면 이렇게. 그럼 바로 재생돼가지고. 운영위원회. 과운이. 과운이. 회의를 해. 그럼 이제 그 속기자가 필요하잖아. 근데 그걸 누가 다 속기를 하고 있어. 그치. 진짜 생각보다 오타가 안 나. 응, 맞아. 진짜 잘해. 나긴 하는데 진짜 생각보다 안 나. 내가 타다 치는 게 더 오타 많이 나.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디 누나의 공부 꿀 앱들을 한번 소개해볼까? 정말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굿노트가 있죠.
아, 아 이거는 완전 기본이지. 그치. 유료지만 기본 앱이 돼버렸지. 어. 그만큼 이제 나는 굿노트를 좀 애용을 하는 게 그냥 다 편리한 것 같아. 다른 앱들도 써봤는데 내 기준에서는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앱인 것 같고, 그리고 색감을 아주 중요해. 스펙트럼으로 막 다양하게 해가지고 색감을 뽑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색감 리스트가 있어. 기대된다. 나의 색감 리스트야. 와 진짜 많다. 다양하지. 지금 여기 지금 서주디라고 써있어 지금. 아무튼 이렇게 이 색상도 되게 자유롭게 되어 있고, 그 하이퍼링크가 되는 PDF가 있어. 터치하듯이 필기 앱이라기보다는 어플 같은 느낌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것도 되게 좋았고, 두 번째로는 구글 독스. 우리가 이제 아이패드를 이용을 하잖아. 근데 나는 노트북은 그램을 쓴단 말이야.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모두 들고 다니면 이제 내 어깨가 남아나지 않기 때문에 내 어깨는 소중하니까 나는 최대한 노트북을 들고 다니지 않아.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내용들을 그램을 통해서 좀 옮겨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과제를 급하게 해. 그러면 그거를 또 노트북으로 옮겨야 될 때가 있는데, 얘는 애플이고 걔는 LG니까 연동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구글 계정을 쓰는 거야. 그 계정으로 문서를 막 작업을 해. 작업을 하면 그게 그대로 그 계정에 남아있으니까 내가 그램으로 구글 계정 로그인을 하고 그 구글 독스를 들어가면 바로 열람할 수가 있고, 서로 그냥 동시에 수정이 가능한 거지. 오, 동시에 수정이 가능한 건 좀 혹하는데? 우리 세 명이서 하나의 구글 독스를 같이 쓸 수 있어, 동시에.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도 되게 많이 이용을 해. 왜냐면 우리는 이제 사범대에서 수업 시연을 많이 하잖아. 활동지 작업할 때 구글 독스를 올려주면 이제 조별로 이렇게 타닥타닥 한단 말이야. PDF로 내보내기나 워드 문서로 변환도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급하게 과제를 제출해야 된다, 노트북도 못 거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쓴 걸 바탕으로 그냥 바로 워드나 또는 PDF로 변환을 해서 바로 과제 제출. Learning X. 또 다른 거는? 지금 이제 프레스리더에 들어갔는데, 이게 뭐냐면 최근에 약간 신문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혹시 우리 학교에서 신문 구독을 지원해주는 건 없나? 하면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게 이거야. 아, 착한 어플이었네. 그래서 이거 원래 아마 구독 같은 거 해야 될 텐데, 우리는 학교의 축복을 받고 있으니까 학교의 축복을 통해서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냥 오 유룩 확대해가지고 오 그냥 아예 신문 자체가 온라인으로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얘가 화질이 좋으니까 유룩 들어가면 완전 조그만한 글씨도 다 그치, 보이고 그치. 지금 당장 다운로드 받아야 해. 여러분 신문 읽으세요. 이제 네 번째로 추천할 거는 이것도 이제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사랑. 누나 등록금 완전 톡톡히 써먹네. 인강을 무료로 볼 수가 있어. 정말 많아. 영어, 토익, 토플 뭐 등등등 다 있고, 뭐 일본어, 중국어 그런 다른 언어도 되게 많고, 컴활 막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우리 학교에서 공짜로 제공을 해주는 거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걸 들으려면 이 해커스 인강 앱을 깔아야 되는데, 나는 그걸 깔고 토플 공부할 때마다 쫌쫌따리 들어주고 있고. 이제 다른 대학교 분들도 아마 대학교별로 좀 지원하는 강의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이용하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래서 등록금은 최대한 뽑아 먹어야 된다 이거였어. 또 나만 몰랐지 하는 정보가 이렇게 또 하나 얻게 되네. 자, 그러면 도도는 어떤 앱을 추천할 만하나요? 나는 이게 아이패드의 기본 앱을 쓰거든? 그러니까 아이패드 기본 노트로 필기를 하는데, 이게 역시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이게 기본 노트 앱이 굉장히 편해. 다른 거를 굳이 좀 뭔가 살만한 유인을 아직 잘 못 느껴가지고 그냥 기본 앱으로 하고 있어. 강의 자료를 주는 수업이 아니면은 그냥 내가 기본 노트 앱에다가 그냥 라네요 뭐 이렇게 하랍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뚝뚝 쳐놓고 그러고 마는 것 같아. 아이클라우드 쓰는 사람은 핸드폰이랑 바로 연동되니까 더 편하겠다. 맞아, 나는 핸드폰 아이패드 맥북이 다 연동이 되거든. 아, 그래서 진짜 편해. 기본 메모장이 은근히 좋은 게 타자를 칠 때는 굿노트보다 그게 더 편한 것 같아. 아, 그리고 아까 누나가 구글 독스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나는 한컴 독스를 좀 더 맞춰 자주 쓰거든. 이게 한컴 독스는 내가 한글 작업을 할 때, 한글 파일을 만들 때 쓰는 그런 거여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새로 만들기 한글 이렇게 해가지고 세 문서 이렇게 딱 하면은 그냥 이렇게 쓰는 거지. 이 파일을 저장해서 컴퓨터에다가 보내면 정상적으로 그 컴퓨터의 한글 파일로 열려? 그치, 한글 파일이 되는 거지. 그냥 내가 한글 파일을 이걸로 만든 거지. 깨지는 것도 없어? 깨지는 거? 없던데? 너무 좋은데? 나 왜 이걸 이제 알았지?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쓰는 건데 상당히 나쁘지 않아. 나 앞으로 이거 써야겠는데? 맥북에서 한컴 독스 사이트가 있거든. 거기서 하면 거기도 이제 한글 파일이 열리고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저렇게 앱이 있는지 몰랐네. 그러니까. 저 무조건 써야겠다. 만약에 그 컴퓨터에서 만든 그 한글 파일을 여기에서 열 수 있어? 맞아. 아니, 난 사실 원래 그러려고 이 앱을 다운받은 거였어. 갑자기 인생을 속고만 산 기분이 굉장히 그다음에 내가 세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거는
요즘 굉장히 유명한 바로 또 챗GPT가 아닌가. 아, 나 한 번도 안 써봤어. 오, 진짜? 어. 진짜? 웹으로라도 한번 써봐. 나는 그냥 앱으로도 쓰고 있는데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야 돼. 그럼 이제 이 AI 친구한테 이게 뭐야? 이러면 이제 굉장히 친절하게 이거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딱 해주면은 이런 걸로 한 대략 다섯 문장만 써줘. 이러면 이제 대충 써주고 아 그럼 내가 이제 딱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방향 잡아보라고 이러면서 형 내가 나머지 다 쓰고 이런 식으로 쓰기 괜찮다. 보고서 쓸 때 내가 또 얘기를 들은 게 유료 버전을 쓰면은 사진이나 PDF 이런 걸 올려가지고 아 그래서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해준다고 하더라고. 한 달에 3만 원이어서 약간 구독 욕심이 나더라고 나도. 그러니까. 얘가 너무 뛰어나잖아. 그래서 과제 같은 거 제출할 때 교수님들이 공지에 챗GPT나 이제 표절 같은 거는 엄격하게 검사를 합니다. 라는 거 이제 아주 대문짝만하게 써놓으시더라고. 챗GPT는 방향 잡는 용도로만 써야 된다. 아이디어를 좀 얻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과제는 본인이. 그렇지. 안 그러면 이제 C를 맞을 수 있다 이거지. 좀 조심해야 될 게 챗GPT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도 진짜 많아. 아 종종 있어. 맞아. 유료 버전의 챗GPT는 그 최신 정보 리뉴얼이 굉장히 빠르대. 확실히 더 도움 되겠다. 그래서 유료를 쓰라고 이렇게 또. 자 연락 주세요. 그럼 다음번에는 이제는 생활 루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럼 누나는 생활 루틴과 관련해서 어떤 앱을 쓰고 있어? 나는 정말 애용하고 있는 앱이 있어. 어떤 거야? 플래닛이라는 어플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하거든? 맞지 맞지. 그거 나도 써. 이게 좋은 이유가 일단 몽글몽글해. 맞아 이게 예뻐. 아 디자인? 예뻐. 이거는 다른 어떤 앱도 따라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 되게 많이 깔아봤거든? 근데 이걸 이길 수는 없었다. 라운드형 느낌도 그렇고 약간 형광펜으로 마킹한 듯한 느낌 들지 않아? 마음에 들어. 색감도 이쁘네. 그치 그치. 색감도 완전 내가 좋아하는 파스텔 톤의 느낌인데 쭈루루룩 이어서 한 번에 다중일 정도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 해보면 뭐 일상에서 뿅 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기간으로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쭈루룩 이어서 할 수 있는 거고 반복으로 한다면 매주, 매월,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얘가 등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월수금 과외가 있어 그러면 월수금, 월수금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면 바로 이렇게 한 번에 아홉 개가 이렇게 빵 하고 찍히는 거지. 그치. 그렇게 뾰로롱 하고 생기니까 난 이거 진짜 애용하고 있고 그리고 얘도 아마 좀 돈을 더 주면 막 스티커나 색깔이나 더 추가할 텐데 일단 무료로도 충분히 예뻐. 예뻐. 몽글몽글해. 귀여워. 그리고 편리해. 그래서 난 이 플래닛 없이 못 살 것 같고 그리고 또 핸드폰과 아이패드랑 바로바로 연동이 돼. 수업 듣다가 여기서 한번 플래닛에서 들어가 볼까? 하면 이제 바로 연동이 돼서 확인할 수도 있고 교수님 앞에서 갑자기 핸드폰 번쩍번쩍하기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 색감만 예쁜 게 아니라 좀 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치? 난 기본 클린더 쓰고 있는데 넘어갈까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 한번 환승을 해봐 한번. 그 다음으로 소개할 나의 생활 루틴 꿀앱은 투두메이트인데 이거는 진짜 많은 친구들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 투두메이트 친구 맺으면 내 친구의 오늘 하루 일과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내가 또 테트리스 거리거든. 분 단위로 하루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통학할 때는 뭐 이동시간 30, 40분 된다 그럼 그때 해야 될 일들을 막 다 적어놔야 돼. 그럼 이제 플래닛에는 한계가 있어. 하루 시간대별로 나와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지. 근데 이제 투두메이트에서는 그걸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어. 파워제이를 위한 앱. 그치. 파워제이 맞나요? 파워제이는 아니지만 일정이 너무 많아서 그걸 까먹으니까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11시 출발 이런 것까지 다 해놔. 몇 시에 출발해야 되는지. 가는 길에 시사윤 과제. 가는 길에 호두과자 남았기. 12시 도착. 까비. 그럼 이렇게 쭈루룩 되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오늘 막 계속 완수를 해. 그리고 또 완수를 해. 그러면 이제 이 색깔 보여? 그러네. 얘네의 색깔이 뭉쳐져. 오늘 하루 요약 같은 느낌인 거잖아. 맞아. 아 귀여워. 하루하루마다의 이 막간의 일기도 쓸 수 있어서 그날 하루의 나의 계획들이랑 느낀 점이나 뭔가 깨달았던 것들을 정리를 하고 싶다면 여기 일기를 통해서도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지. 나의 하루를 기록하는 게 난 되게 좋더라고. 그리고 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얘 없이는 못 사는 것 같아. 대문자 제의를 위한 앱. 그리고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앱. 또 일정 많은 까먹잖아. 다 어떻게 다 기억해. 맞아. 그리고 특히 사범대생들 꼭 필수입니다. 왜냐면 사범대가 굉장히 짜잘짜잘한 과제가 많거든. 과목별로 다 매주 퀴즈가 있으면 나는 뇌가 하나잖아. 그럼 이제 까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시간대별로 다 정리를 해놓으면 내가 까먹지 않을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내 세 번째 생활 루틴 앱이 있어. 이거는 추천받아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봤어. 바로 캄이라는 명상 앱이야. 이게 한 달에 59,000원씩 구독을 하더라고. 근데 요즘 유튜브에 그런 뭐 장작불 타는 소리 아니면 비 내리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굳이 내가 59,000원을 구독할 이유가 있을까 하면서 들어가 봤어. 근데 퀄리티가 좋아. 왜 장작이 좀 멋있게 타? 하늘에 온통 먹구름이 껴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비까지 내리니 하늘은 더 어둑어둑하죠. 이런 식으로 진짜 젖혀보니 상상할 수 있게. 그리고 되게 좋았던 점은 배경음악 있잖아. 막 끼익 하는 그 실제 배경음악이 진짜 자연스럽게 잘 나. 그래서 되게 리얼하게 느껴지고 몰입을 잘할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이게 몰입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제 진짜 바빴어. 이제 밤 10시쯤 돼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야. 그래서 1시간 정도 이제 누워가지고 이 할아버지네 골동품 좀 들었단 말이야. 진짜 잡생각을 안 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잠도 못 자고 막 불면증 오고 막 머리 깨질 듯이 아프고 이런 게 계속 막 걱정하고 아 이건 어떡하지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데 이걸 들을 때는 그냥 내가 그 상황에 휴식을 취하는 듯한 그런 순간을 내가 잠깐 경험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나서 내가 한 5분 정도 좀 잔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가 좀 개운해진 거야. 그때부터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자연의 소리 막 대자연의 그 바다 막 폭포 이런 소리도 다 여기 들어있어가지고 생각보다 퀄리티도 되게 좋고 그래서 만약에 명상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라면 59,000원이 아깝지 않을 수 있다. 아깝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소개하고 싶은 앱은 나이키 트레이닝이라는 거거든. 운동하는 앱인데 내가 나이키 트레이닝을 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헬스 트레이너들이 직접 하면서 자세들을 다 보여줘. 진짜? 그리고 거기 위에 타이머가 다 달려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위에 30초 이렇게 게이지가 딱 이렇게 딱 차오르고 30초 동안 이렇게 플랭크를 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나도 이제 딱 보면서 잠깐만 자세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러면서 30초 동안 또 하고 20초 쉬세요. 이러면 또 이러고 쉬고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이제 나도 이제 똑같이 쉬면서 나이키 트레이닝이 좀 괜찮은 점이 자세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점들을 다 일일이 딱 조목조목 짚어줘. 예를 들어서 막 이게 중요해. 이게 운동을 혼자 하면 또 안 좋은 점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맞아. 이 사람은 이제 이것만 조심하세요 이런 걸 딱 해주잖아. 플랭크를 하는데 자세 안 좋아져. 그럼 이제 허리가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러면 그런 점에서 나이키 트레이닝 굉장히 추천할 만하다. 혼자 집에서 운동을 해야겠다 싶은 사람에게 한번 권유를 해보는. PT가 필요 없겠는데? 그치. PT가 따로 없다. 유튜브 뮤직이 아무래도 생활 루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앱이지 않나. 유튜브 뮤직이 생활 루틴이랑 무슨 상관인 거야? 딱 아침에 일어나서 씻을 때 바로 유튜브 뮤직 틀어놓고 등교할 때 버스 타고 갈 때 또 유튜브 뮤직 들으면서 가고 공부할 때도 하고 이제 고3 때부터 프리미엄 구독한 다음에 하루도 빠짐없이 들은 앱이었지. 나도 이게 진짜 좋아. 맞아.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 유튜브 프리미엄이다. 광고가 없다. 광고를 안 봐도 된다. 그치. 도도는 스포티파이를 쓴대요. 근데 우리 둘은 유튜브 프리미엄 뮤직을 쓴단 말이지. 나는 솔직히 가장 큰 장점으로 이걸 꼽고 싶어. 유튜브에 있는 음악을 반복해서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치. 음원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보통 이런 거 있잖아. 공부할 때 듣는 가사 없는 음악 같은 거. 맞지, 맞지. 플레이리스트가 많단 말이야. 또 오프라인 저장이 가능하잖아. 오프라인 저장이지. 그치. 그럼 오프라인 저장이 가능하면 내가 데이터를 쓰지 않고도 그걸 미리 저장을 해놔서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쪽 파입니다. 할 말 있나요? 아니 스포티파이가 얼마나 괜찮은데 일단 첫 번째 스포티파이의 굉장한 장점 앱이 굉장히 예뻐요. 여러분 예쁜 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스포티파이 딱 검정색에 초록색 예쁘잖아. 딱 검정색 딱 초록색 쫙 해가지고 유튜브 뮤직이 좀 더 예쁜 거 딱 해놓는데 노래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있고 스포티파이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스포티파이가 음악을 추천을 아주 잘해줘요. 나의 뭔가 취향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 이거 완전 나의 자신방 안에 있는 줄 알았어 스포티파이가. 심금을 울리는 노래 추천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프리미엄 뮤직 못지않아요. 얘네는 뮤직도 똑같아요. 그래 이게 노래 하나 내가 좋아하는 거 틀잖아.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비슷한 모든 게 쭈루룩 나와가지고 내가 새로운 노래 찾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그치, 그치. 근데 사실 할 말이 있어. 디자인이 옛날에 더 나았어. 자 제가 이겼죠? 네 이거 예쁜 게 좋다니까. 아니 그리고 스포티파이가 또 요런 게 괜찮단 말이야. 이거 봐봐. 노래를 딱 틀잖아? 그러면은 뮤직비디오에 딱 일정 딱 클립만 잘라가지고 딱 그 부분만 계속 반복 재생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노래를 들음과 동시에 그 뮤직비디오의 감성이나 노래 전체의 분위기가 한꺼번에 담겨. 딱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저는 이쪽이에요. 무승부로 쳐줍시다.
그러면 이제 혹시 취미생활로는 어떤 어플 추천하고 있어? 아, 나는 이제 요즘에 좀 독서를 해봐야겠다 라고 뭔가 생각을 하게 됐거든. 독서하는 노도. 왜냐면은 요즘 뭔가 대화 안에 상식이 너무 떨어짐을 느껴. 그래가지고 내가 밀리의 서재를 구독을 하기 시작했어. 밀리의 서재를 보여줄게. 딱 하면은 뭔가 동기부여된 말들을 딱 보면서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거, 그래서 부자의 그릇 이런 것도 누가 또 추천한 거지, 1984, 나 1984 읽어봤단 말이야, 이거 굉장히 좋지, 이런 거 딱 구경을 하다 보면은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딱 서점에 온 느낌? 광화문 교보문고 지하에 딱 들어간 느낌? 뭔지 알지? 거기에 딱 가가지고 하나 두 개씩 그냥 책들을 그냥 슬슬슬 핥아먹어 보면서 지적인 사람 코스프레 정도는 하고 있다. 혹시 그럼 만화책이 있어? 만화책? 그림이 또 있어야 되거든. 마법천자문? 마법천자문 좋다. 찾아볼까요? 어! 있어 있어! 있다! 바람풍! 어, 저 다시 약간 정주행 한번 해야 되는데. 진짜 있는데? 구독해야겠는데? 아, 진짜 대단하다 밀리의 서재. 아니 그리고 되게 좋은 게, 내가 항상 이제 생기부 활동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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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강조를 했던 독서, 만약에 내가 책을 사기는 좀 그렇다, 아니면 뭐 도서관에 갈 환경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이 밀리의 서재를 한번 이용해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건 진짜 그럼 고등학생들한테 좀 유용할 수도 있겠네. 약간 세트 같은 거 준비할 때. 아무튼 간 어쨌든 간 그래서 밀리의 서재 추천한다. 그럼 이제 내 취미 앱을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블로라는 앱인데 이거 유명하지? 블로 좋지? 그치? 어떤 앱이야? 처음 이게 들어오는데? 영상 편집하는 앱이야. 그래서 브이로그 찍는 사람들 입문하기 좋은 앱이거든. 내가 여행, 해외여행을 좀 길게 다니잖아. 다닐 때마다 그 순간들을 추억하기 위해서 브이로그를 항상 많이 찍어놔. 친구들이 항상 찍는데, 그래서 이번에 호주 여행을 다녀왔을 때 우리끼리 영상들을 다 합쳐가지고 내가 한번 이렇게 만들었었어. 블로라는 앱은 맥북에는 안 되고 아이패드랑 아이폰으로만 가능한데, 내가 옛날에 아이폰으로도 한번 편집을 해봤어.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작으니까 불편하더라고. 맞아, 맞아. 그래서 이 아이패드로 딱 크게 적당하게 하면 너무 편리한 앱이고, 그리고 사실 직관적으로 되게 잘 돼 있어. 이렇게 자르는 것도 여기부터 자르는지, 분할하기 막 이런 거 다 적혀져 있고, 예를 들어서 배경음악 같은 것도 그냥 여기서 무료인 것들 넣으면 바로. 맞아. 효과음도 칸마다 넣을 수 있고, 복제해가지고 앞에 프리뷰 느낌도 낼 수 있고, 자막 글씨도 예쁜 게 되게 많더라고. 이제 내가 이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자막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직 달지 못했어. 언젠가 제가 여유가 생긴다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꿈이 세계일주야. 난 나중에 꼭 세계일주를 할 거니까 나중에 올려줄게 유튜브로. 나도 이거 블로 유료 버전 난 쓰고 있거든. 나 이거 궁금해. 유료는 어때? 아 근데 그거 있어. 무료에서 여기서 편집을 했잖아. 그러면 이걸 아이폰에다가 연동을 하려면 프로 버전이 있어야 돼. 프로를 구매해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접근성이 쉬워지 있는 거지. 그냥 그치, 지나가다 그치. 버스에서도 이렇게 다 편집하고 맞아, 있을 수 있으니까. 자막 입력하는 것도 그렇고. 그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프로가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프로가 아마 자막이나 소리나 효과음 같은 엄청 다양할 거야. 무료는 좀 제한적이거든. 맞아 맞아. 혹시 그건 뭐야? 아 이거는 내가 생일날 나 개인 채널에 올렸던 건데. 못 봤어 이거? 너무 도도다운 영상이다. 너무 도도지. 예, 어쨌든 이 영상도 블로로 편집했다. 근데 확실히 블로가 가장 직관적이야. 초보자가 이용하기에 가장 부담 없는 어플. 아직 블로보다 쉬운 앱을 못 찾았기 때문에 맞아. 앞으로도 계속 블로에 정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취미 하면은 스샤에서 많이 말했던 거 있죠. 난 이제 밴드가 가장 요즘에 큰 취미인데, 악기를 하잖아. 악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기본 박자에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도와주는 앱이 이제 내가 쓰는 템포라는 앱이야. 이거 아마 모든 밴드나 악기 하는 사람들한테 모두 다 있을 거라고 자신하는데, 기본에서 틀면은 소리가 이런 식으로 나. 그러니까 정박에 계속 꽂혀. 이게 처음에 신날 수도 있거든? 나는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지겨워. 좀 지겨워. 아 진짜 우리 좀 신났는데. 아 그래? 우리 지금 또 신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연습을 안 해오면 얘들한테 좀 혼나거든. 그래서 열심히 이 정박에 맞춰서 연습을 해야 된다. 노래 들으면서 치면은 정박에 안 꽂혀서 좀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이 앱을 필수로 가지고 다니면서. 연습을 위한 앱. 연습을 위한 앱. 뭐 합주할 때 들으면서 하는 앱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유용한데? 어.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다 동시에 말, 올린 거.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기습 숭배. 플래닛이 올렸습니다. 플래닛은 매일 9시에 오늘 아직 이 일정을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알람이 온다. 그럼 이제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각자 쓰고 있는 꿀앱들을 알아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추천하고 싶은 앱이 있다면, 저희가 추천한 것보다 뭐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좋은 건 같이 씁시다. 좋아요. 좋아요도. 알림도. 구독도.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